안녕하세요. 팔레온 모브랜드의 반대한 TV의 반대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팔레온 모브 인사, 현저한 불미형과 공박 상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301712 판결입니다. 사건은 약정금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제 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나중에 이제 소유하게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사이에 약정금을 체결을 했었죠. 근데 이제 원고가 승소를 해서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2019년 6월 20일 날 보증금 2천만 원에 차임 월 6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2층을 임차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은성종합개발은 이 사건 주택과 부지, 인접 토지를 매수해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피고는 2020년 7월에 은성급 개발에 이 사건 주택과 부지를 15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하면서 11월 30일까지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미해결 시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금 6억 8천만 원도 모두 책임자는 취지의 특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주택 부지를 15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하면서 그 대신에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해결을 못하게 되면 내가 피고의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 소유지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위약금 6억 8천만 원도 모두 피고가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이제 빨리 임차인을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인재 요청을 했지만 원고가 응하지 않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28일까지 2층을 인도하고 은성이 잔대금을 지급하면 합의금 2억을 지급하고 이사 비용 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11월 28일. 그래서 피고 이제 원고는 이제 그 2020년 11월 27일 날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피고가 인도를 받고 은성으로부터 잔대금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만 지급하고 2억 원은 이제 미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2억 원 왜 안 주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 아까 말한 그 11월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약정 있잖아요. 그 약정에 대한 2억을 청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하냐면 2억 지급 약정은 내가 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져 현재의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원심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피고가 은성과의 약정으로 6억 8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줄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급부, 원고의 급부는 이제 토지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피고의 반대 급부, 반대급부는 2억 원 지급하는 거죠. 근데 2억 원이 실은 6억 8천만 원의 위약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저한 불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피고의 현저한 궁박 상태의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을 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은 무효로 하는 건 맞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있어서 원심은 불이익 면제, 즉 6억 8천만 원의 은성에 대한 위약금이 있었기 때문에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더라고 봤는데 이거를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부는 결국은 2억 원을 지급한 건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빨리 비워주는 거 이게 그 급부의 그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대신에 궁박은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급부 반대 급부는 목적물의 약정금 지급이고 피고의 위약금은 반대급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다만 피고는 다소 공공한 상태였긴 하지만 경제적 이익, 법적 경제적 위험을 예측해서 이를 기꺼이 감수한 것이므로 104조의 궁박에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현저한 불균형은 있지만 궁박은 인정되지 않아서 원심의 결론은 결국 타당하다라고 해서 상고 기각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처럼 민법 제104조 궁박에 의한 현저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판례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백사조에 관련한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시임은 피구가 입을 부리기 크기를 비교를 해서 부균이 없다고 보고 주장을 배척을 했는데, 피고는 대법원은 피고의 입을 불이익은 현저한 부균의 판단에 비교되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부균이 있는 건 맞다라고 본 겁니다. 다만 피구가 궁박한 상태에서 한 약정은 아니라고 해서 주장을 배척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그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백사조 궁박에 의한 현저한 불균형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럴 때이 판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부분을 비교하면 이 판례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이익하고 상관없이 궁박이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즉 현저한 불균형에 관해서 주장을 할때이 판례를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